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첫 번째 방문국인 체코에 도착했습니다. 현지에 이틀가량 머물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납니다.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계획입니다. 이어 체코 제외 동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한 체코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. 한국 시각으로 내일은 아르헨티나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.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갔습니다.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고 청와대도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G20 기간 아르헨티나, 네덜란드, 남아공 등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. 특히 한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.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 뉴질랜드로 이동합니다. 문 대통령의 이번 G20 방문 일정은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프라하에서 KTV 정유리입니다.